Can you? Google 대전 연어 초밥 검색 결과. 맨 왼쪽 라쿄. 살면서 한 번이라도 물리면 망하는 벌레. 론스타 진드기. 물리면 포유류의 고기와 유제품에 들어있는 알파갈이라는 약을 먹을 수 없는 알레르기가 일어나. 물리면 강제 비건됨. 오프다 진짜. 옛날. 요즘. 나도 한 입만. 인터넷 소설 같았던 설. 중학교 때 우리 반에 왕따인 여자가 있었음. 여자애들이 이유 없이 괴롭혔음. 나는 걔랑 친했음. 여자애들이 나보고 너도 걔랑 놀면 왕따야 그랬음. 당시에 인기가 많았던 나는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랬음. 왕따 됐음. 겁나 멋있네. 나는 인기 많았어서 왕따 안 당할 줄 알았지. 그치만 남자애들이랑은 사이좋아서 무난하게 지냈음. 그건 왕따가 아닌데? 여자애들이 말 안도 안 걸었음. 나 왕따였네. 야 이 새끼야. 여자들이 말 안 건 걸로 왕따면 우리는 전부. 그른자 쳐다보기. 모두가 공감하는 추석 때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. 손편에 콩을 넣는 행위. 사람이 저게 어떻게 되냐고. 영화는 물체의 모양에 맞게 자신의 입을 조절한다. 이게 되네? 라멘 집에서. 마츠타케군은 항상 차슈부터 먹네. 무슨 의미 같은 거 있어? 차슈를 먹으면 대충 알 수 있단 말이죠. 뭐를? 차슈 맛이요. 옆자리 아저씨가 어째선지 라멘을 뿜었다. 사무실 개정적인데 말 실수함. 개웃기네. 원래 전화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인턴학생입니다 이래야 하는데 감사합니다 인터넷입니다 이랬음 씨. 다들 듣고 못 들은 척 중. 고양이 피카츄 모자 8,000원에 구매했습니다. 저희 집 고양이가 너무 싫어해서 반값에 올려요. 집사팔 물었다가 자기 이빨 박힌 거 보고 너무 세게 물었나 충격받음. 요즘 이력서 프리패스 필수템. 여기 SSR 신입이 왔어요. SSR 슈퍼슈퍼웨어. 이제 입고까지 하나요? 스알이라니 말 다했네. 옷을 사러 갔다가 정원이. 퍼스널 컬러로 어울리지 않는 색상의 옷은 안색이 나쁘게 보이게 하므로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뻥치고 땡땡이 칠 때 입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. 중세 덴마크 대 현대 덴마크.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적들에게 고통을 안겨줬지. 저희만큼은 아닐 겁니다 조상님. 추르그다 사람을 좋아하는 고양이. 호떡을 사서 먹는데 찝찝 그 자체. 옆집 고양이가 매일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유. 옆집 고양이한테 우리 집 까마귀 장식이 진짜가 아니란 걸 어떻게 알려주지. 매일 몇 시간씩 쳐다보다 간다. 코미디 그 자체였던 간첩 사건. 청주 간첩 돈 쪼들렸나. 식당은 코로나에 폐업. 2,000만 원 두고 내분도. 활동자금도 벌어보겠다고 인수했던 국수집은 폐업. 간첩단들 전부 날백수 신세가 되니 활동비 2,000만 원 받은 거 놓고 내분. 노조한테는 까여서 가입 불가. 이런저런 지령은 받았는데 영향력이 없어서 이뤄낸 거 없음. 돈 먹고 나르려는 놈에다가 탈주하려는 놈도 있어서 북한한테 잃을 거야 시전. 그리고 무지개 이리저리 돌아다닌 전적이 있어서 법원에선 도주 우려 있다고 구속. 애네 꿈이 북한에서 돈 받은 걸로 한국 탈출해서 북경에다가 한국 문구 수출업체 차리고 사는 거였다더라. 님들 고양이 발 사이즈 알고 계심? 우리 집 고양이는 3.5cm인 알고 싶진 않았는데 알려주길래 재봉. 나 눈은 예쁜데 마스크 벗으면 이렇게 생김. 아까 내 뽕 보고 오수라고 하네. 나와라. 인정한다.
한국인 후식, 볶음밥 국룰. 은, 기와장마다 소복하게 쌓인 금목서. 자기야, 복희한테 전화 안 왔어? 저지한테 안 왔는데, 왜? 아직 전화 안 했나 보네. 무슨 일이야? 아니야. 그러지 말고 말해봐. 아니 그냥 복희가 자기하고 나한테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. 뭐? 아니 혹시 복희가 자기한테 연락해서 부탁하면 안 된다고 하라고 하려고. 뭔지 알아야 안 된다고 하든지 말든지를 하지. 그게 복희가 이번에 어학연수 가잖아. 어, 그래서? 아무래도 비용 드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도와달래. 그래. 근데 안 도와주려고. 왜? 나야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림하니까 혹시라도 여유되면 도와주자. 약간 정도의 여유는 되는데 안 도와주려고. 왜? 저자랑 싸웠어? 내가 걔랑 왜 싸워? 그럼 왜 그래? 앞으로 자기도 걔한테 잘해주지 마. 뭐 단단히 삐졌나 보네 우리 자기가. 하여튼 그렇게 알아. 그리고 오빠, 우리 복희가 첫인상이 어땠어? 뭐 그걸 왜 물어? 하긴 걔가 나보다 키도 크고 주위에서 언니보다 훨씬 이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자기가 보기도 그랬어? 헐, 왜 그래? 솔직히 말해봐. 처제야 이쁘고 착하지. 나보다 이쁘지, 그치? 아니야, 처제가 이쁜 건 원래 그런 속담도 있잖아. 와이프가 이쁘면 처같은 말뚝에도 절을 한다, 그런 차원인 거지. 칫, 그래도 정답을 말하네. 속마음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는 걔 이뻐해주지 마. 왜? 그냥 기분 나빠.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남들이 그런 말한다고 별걸 가지고 다 그런다. 모든 형부들은 와이프가 이쁘면 처자가 이뻐 보이는 법, 뭘 그런 걸 가지고 질투를.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지 말라고. 아무래도 수상해. 무슨 일이 있었지? 처제랑, 그치? 사실 이번 추석 친정 갔잖아. 그때 골방에서 옛날 짐 정리하다가. 맞아, 그때 자기 옛날 앨범 찾는다고. 그래, 나 어릴 때 앨범도 찾고 이거저거 보는데 복희가 물건 중에 일기장이 있더라고. 처제 일기장, 그걸 읽었어? 안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호기심에. 근데? 일기 쓴 때가 마침 자기를 우리 집에 처음 인사시킬 때더라고. 근데 내가 그 내용 봤는데 자기 첫인상에 대해도 적었더라고. 나도 그때 생각난다. 그래서 아까 처제 첫인상 물었구나. 그때 처제 되게 수줍어 했잖아. 쑥스러워서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것 같던데. 자세히도 봤네. 그게 생각나? 맞아, 원래 걔가 그런 성격이 아니라 이상했거든. 근데 그 일기장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. 나 울 뻔했어, 복희가 미워서. 왜? 그래서 자기가 더 복희한테 잘해주면 안 될 것 같아. 에이,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자기하고 내가 잘 챙겨야지. 아니, 걔 그러면 안 돼. 특히 자기는 더. 왜? 궁금하다. 아니야, 말 못해. 말하기 싫으면 뭐. 아, 되게 궁금하네. 뭐라고 그랬어? 괜찮아, 다 지난 일인데. 정말? 그럼 복희가 어려서 그런 거라고 이해해줘야 돼? 그럼 말해봐. 복희가 자기 처음으로 보고 첫눈에 어디서 저런 모질이 쓰레기 같은 걸 주워왔냐고. 뭐? 내 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. 그냥 모른 척해 오빠, 알았지?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자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.